실제 우리가 웹 프로그래밍을 할때 이렇게 파일들을 하나씩 만들어서는 컴포넌트들을 다 구성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번거로운 일이죠. 왜냐니까 대개 웹 프로그램이 수십 개의 컴포넌트를 구성되는데 컴포넌트들마다 세 개 파일을 이렇게 만들어서 서로 연결하고 하면 보통 일 아니죠. 그래서 자동화시킨 도구를 쓰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것들을 다시 처음으로 원위치 돌려놓겠습니다. 작업했던 것들 지우고 얘도 지우고 그렇죠? 그리고 얘도 지우고 그리고 요 녀석이었죠? 요 녀석과 요 녀석도 둘 다 지우겠습니다. 그러면은 처음 상태가 됐겠죠. 여기서 터미널을 하나 더 열게요. 터미널 화면을 하나 더 추가해서 어디 갔나요? 터미널 플러스 해서 지금 하나는 지금 서버가 돌아가고 있죠. 다른 하나에다가 ng generate component 컴포넌트를 만들겠단 말이죠. 그러면 세트로 만들어줍니다. 이거 줄여가지고 generate component를 그냥 간단하게 ng gc 이렇게 적으면 되죠. about 그러면은 얘가 뚝딱뚝딱 하면서 방금 우리가 만들었던 그와 같은 것들을 그대로 만들어줍니다. 보시면은 애폴드가 있고 애폴드 밑에 이렇게 about 네 개가 만들어졌죠. about 폴드가 만들어지고 그런 다음에 css와 html, ts 그리고 스펙 부분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트를 만들어줘요. 만들면서 이것만 만들고 마는 게 아니라 보다시피 지금 앱 모듈이잖아요. 앱 모듈에 우리가 지웠던 앱 컴포넌트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임포트도 자동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위치도 자기가 알아서 이렇게 딱 정해 놓았습니다. 그죠? 아주 편리하게 만들어 놨죠. 그죠? 그리고 또한 다른 파일들도 보니까 TS 파일부터 보니까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것들은 다 갖춰 놨어요. 그리고 HTML도 마찬가지입니다. 앱 웍스라고 하는 말이 있네요. 그리고 보자 또 뭐가 있었죠? 얘 말고 about component html하고 about component ts 파일 ts 파일을 보니까 역시 또한 컴포넌트가 그대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죠? 빨간색 표시가 되어 있는데 요거는 제가 방금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던 것을 지웠다가 다시 살려놓으니까 이렇게 에러 메시지가 좀 떠 있는 거고 다른 거는 별 없습니다. 이름이 바뀌었어요. app about으로 됐습니다. 이것은 about으로 바꿔주면 되겠죠. 우리가 about이었으니까 그죠?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앵글로 들어보면 app works라고 들어가 있죠. 이 app works라고 하는 말은 어디서 나타난 말일까요? 얘는 얘의 html 그죠? 이 컴포넌트에 연결되어 있는 about 컴포넌트 html에 기술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그죠? 그것이 녀석이잖아요. 얘를 불러서 얘가 어디에 들어갔나요? 이 지금 about 컴포넌트를 불러서 쓰고 있는 데가 앱 컴포넌트죠. HTML 파일 여기서 불러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컴포넌트 얘는 그대로 있고 밑에 것만 바뀐 거예요. 밑에 것만 내용이 바뀌었는데 그 중에서도 HTML 문서의 내용이 바뀌었죠. 여기 있는 내용을 조금 전처럼 Jupyter Angular 이렇게 바꿔주게 되면은 또 당연히 여기서 보면 Jupyter Angular로 바뀌었죠. 바뀌는 모습을 실시간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볼까요? 조금 줄여가지고 자 Jupyter Angular고 그리고 또 뭐가 있나요? 조금 전에 봤던 파일이 Jupyter Angular App Component TS에서 CSS 파일을 좀 고쳐볼까요? 그래서 CSS 파일 여기다가 조금 전에처럼 마찬가지로 about 컴포넌트에 이번에 요소가 p네요. 그죠? 그러니까 p로 진행했네. p 해서 컬러를 블루 그죠? 블루로 해주겠습니다. 블루로 바뀌었죠? 폰트 사이즈 역시 조금 전에처럼 30 포인트 그러면은 역시 또
이렇게 사이즈가 바뀌었죠. 실시간으로 똑같이 진행되는데 이번에는 수작업이 아니라 명령어를 이용해서 하나의 컴포넌트를 만들어 봤습니다.